네, 오늘의 시그널은 핑거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? 네, 요즘에 뭐 핀테크 워낙에 뭐 MZ세대들은 뭐 MZ세대 더 해야 돼. 잘파 세대들은 너무나 익숙하죠. 그리고 지금 가장 뭐 사실 요즘에 트렌드 있는 핀테크 업체, 그러니까 핀테크가 금융하고 그 IT가 합쳐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토스가 가장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인기가 많죠. 처음에 막 돈도 막 1,000원, 3,000원 막 꽂아주잖아요, 가끔. 근데 그 토스 이전에 1세대 핀테크 업체가 바로 핑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뱅킹, 모바일 뱅킹, 이거는 이제 사실 익숙하지 않아요. 물론 지금도 그 은행 창구 고집하시는 중장년층 분들이 계시고 젊은층 사이에서도 이런 무슨 뭐 핀테크 사기들이 막 허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잖아요. 개인 신분증을 도용해가지고 뭐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 나몰래 대출 받아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가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전화로 폰뱅킹 하시는 분도 아직도 계시거든요. 근데 인터넷 모바일 뱅킹이 이제는 뭐 그걸 안 쓰시는 분들도 익숙하죠. 그리고 이거 사실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저도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뭔 보너스 카드 엄청 많죠. 뭐 예를 들어 주유소 가려면 주유소 보너스 카드 있으셔야 될 거고 마트 가면 마트 정리 카드 있어야 될 거고 편의점 가면 편의점 할인 카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거 어떻게 들고 다녔어요? 햄버거 가게면 햄버거 카드 그 할인 카드 있어야 되고 그거 전부 다 지갑에다가 그 플라스틱 카드 이만큼 넣고 나서 반지갑이 접히지도 않았죠 옛날에. 근데 그거 지금 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? 그 요즘에 전자지갑에 다 넣고 그냥 이게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그냥 보여주잖아요 직원분한테. 그런 것들 있죠. 지금 말한 것들 다 인터넷 뱅킹, 모바일 뱅킹, 전자지갑 이런 거 시스템 구축을 다 1세대에 해줬던 게 다 핀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편하게 쓰고 있는 이런 그 생활에 지금 뭐 완전 차세대인 지금 뭐 토스 그 이전에 그 시스템을 구축했던 업체 SI라고 하죠. 시스템 구축, 시스템 통합 그 업체가 핀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자회사가 바로 핀테크거든요. 핀테크 통해서 대출 받아보신 분 많죠. 뭐 지금 제일금융권이나 뭐 그 무슨 P2P 개인 간 대출이나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. 거기에 기본 기술이 스크래핑 기술이잖아요. 스크래핑 기술이라는 게 뭐죠? 긁어낸다는 건데 그거잖아요. 우리가 뭐 은행에 들어갈 때 항상 금융인증서든 공인인증서든 뭐 그 열받는 사람도 많은데 안 돼가지고 금융인증서, 공인인증서 하여튼 뭐 인증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. 개인이 동의를 하면 그 개인 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들어가서 봐야 되는 정보를 긁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럼 그거를 여러 군데서 은행 한두 군데만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. 그리고 보험사, 증권사 있는 것들. 요즘에 뭐 개인정보 동의하라고 뭐 맨날 오잖아요. 1년 만에. 뭐 몇 개, 뭐 15개, 20개 막 동의하면은 뭐 포인트도 주고 그거를 싹 다 긁어가지고 거기에 신용등급을 판단해서 대출을 중개해주는 그 핀테크가 하는 게 이 핀거의 자회사죠. 그리고 최근에 지금 부각이 되는 거는 그런 거죠. 토큰 증권 곧 출범할 것 같죠. 지금 대형 증권사부터 시작해갖고 중소형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다루 장외에서 하는 지금 어떻게 구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외 증권 전용에서 지금 거래가 될 것으로 나와요.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증권방송 밑에도 아마 지금 저기 주식시장 저것만 나오지만 나중에는 핀테크 토큰증권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. 밑에 예를 들어 뭐 신성훈의 날 울리지마가 뭐 오늘 얼마고 뭐 그게 표시될 수도 있어요. 나중에는. 근데 토큰증권에서도 이 기술이 그 기반으로 쓰이기 때문에 핀거가 지금 핀테크 쪽에서 가장 발전된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서비스 이것을 무기로 여러 협의체에 가입을 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핀거는 1세대 어떤 아까 전에 기반을 그 구축했던 시스템 통합, 시스템 구축,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플랫폼, 요 토큰 증권 시대까지 주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을 갖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가격 전략 잠깐 볼까요? 네, 지금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쭉 빠져가지고 지금 4만 1,500원에서 12,000원으로 거의 대충 3분의 1에서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. 네. 그렇죠? 아주 지금 주가상으로는 지금 좋은 상황이죠.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 3년이 지났고요.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얼굴 안 보고 결혼해서 그냥 폭망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지났고 지금 이제는 기대감이 불러일으키는 시점이 아닌가. 20개월선 돌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20개월선 돌파가 이루어지면은 1차 목표가는 15,000원, 2차는 2만 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다.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핑거 일단 지금 20개월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. 돌파가 된다면 15,000원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